안녕하세요. 라이노 3DN, 3DS Max를 활용한 제품 디자인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7번째 강좌에서는 자, 라이노 파일을 컨버팅하는 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컨버팅이라 함은 우리가 라이노 파일을 자, 다른 프로그램에서 오픈을 시키기 위해서 변환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컨버팅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자, 라이노에서 다른 파일로 변환을 시킬 때는 뭐 파일 특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또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오픈을 시킬지에 따라서 또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파일 특징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자,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라이노에서 맥스로 넘기는 작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 디자인이나 또는 산업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 방식임으로써 라이노에서 맥스로 변환시키는 자, 그런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강의에서 주안점을 살펴보면, 자, 라이노 파일을 컨버팅 하실 때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 컨버팅 하는 파일을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DS로 변환시키는 방법, IGS로 변환시키는 방법, 그리고 STL로 변환시키는 방법. 자, 그리고 이렇게 변환시킨 자, 그 세 개의 파일을 3DS Max에서 불러오는, 즉 임포트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한 위에서 언급드린 그 세 가지 명령어들의 각각 파일별의 특징들을 대해서 살펴보는 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자, 라이노 파일을 컨버팅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자, 사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라이노에서 자, 모델링을 잘했다 하더라도 자, 이 컨버팅 할 때 실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모델링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만큼 이 컨버팅 작업은 중요하기도 하고, 자, 또한 라이노와 맥스는 엄연히 다른 프로그램이고 또한 모델링 방식 또한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컨버팅 할 때 에러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반드시 솔리드 형태로 컨버팅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컨버팅이 된다는 거죠. 서페이스 상태로 컨버팅을 하게 되면 뭐 면이 뒤집어진다든지 자, 또한 뭐 일부만 변환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가지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솔리드 상태로 컨버팅을 해야 된다는 점 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한 모든 면은 우리가 방향, 즉 다이렉션이라는 방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방향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자, 항상 이런 모든 방향들은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그런 화면에 그런 방향으로 항상 화살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네 개치를 확인하고 네 개치가 있을 경우에는 자, 새로이 우리가 서페이스를 생성을 시켜서 조인을 해줘야 되는 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버팅별 파일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컨버팅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델링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가장 많고, 따라서 라이노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선에서 3차원으로 만드는 자, 그런 넙스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되고, 3DS Max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에서 점을 조금씩 움직여서 형태를 잡아나가는 폴리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별 추구하는 자, 그런 모델링 방식이 다름으로 이 파일에서 여러가지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그 프로그램을 넘길 때 여러분들이 조금 쉽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이 네 가지 유의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솔리드 형태로 컨버팅을 하는 부분은 솔리드와 서페이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 강의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모든 면이 다 막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이렉션, 화살표 방향을 확인을 하는 부분은, 자, 먼저 여러분들이 메인 툴바 가장 아래쪽 부분, 자, 저번 강의에서 우리가 지브라라든지 그렇게 체크하는, 즉 어날리시스 부분에 보시게 되면, 자, 면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 그런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특히나 솔리드인 경우에는, 자, 전체적인 방향만 위에 이미지처럼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화살표가 모두 바깥쪽,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향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서페이스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Flip All이라는 옵션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 Flip All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방향을 바꿔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라이노에서, 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라이노에서 방금처럼 이런 박스를 하나를 생성을 시켰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생성을 시켰고, 이 상태에서, 자, 다이렉션 선택, 오른쪽 클릭 하시게 되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깥 방향으로 방향이 생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생성이 되고, 지금은 솔리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방향을 뒤집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박스를, 자, 제가 폭발을 시켰습니다. 즉 익스플로이드로 폭발을 시키면 이제 다 이렇게 면이 쪼개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다이렉션 해서 선택을 해서 방향을 확인을 해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자, Flip All이라는 옵션이 있죠. 그래서 Flip All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방향이, 자, 다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조인, 또다시 방향을 확인해보면 다시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방향은 바깥쪽이 정상인데, 혹시나 아까 앞전처럼 방향이 한 번씩 뒤집어지는, 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뒤집어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이노와 맥스의 서페이스, 즉 면 인식의 차이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라이노에서 제가 그냥 얇은 서페이스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페이스 같은 경우, 즉 라이노에서는, 자, 앞면도 앞면도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얘를 뒤집어 봤을 때, 자, 뒷면도 렌더링을 걸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맥스에서는 이렇게 양면 다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맥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맥스의 기초적인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강좌 때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강좌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제 화면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3ds Max 프로그램의 전체 화면인데요. 자, 이 중에서도, 자, 역시 3ds Max도 이렇게 plan, 즉 얇은 면이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얇은 면이 존재하게 되고, 자, 이렇게 윗면을 제가 역시 렌더링을 걸게 되면, 자, 이렇게 렌더링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아이의 방향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게 되면 어떤가요?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양면을 모두 다 인식을 하지만 3ds Max 같은 경우에는 윗면, 즉 한 면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하는 면이 아까 라이노에서 보셨던 그 화살표 방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화살표 방향이 반드시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어야지만 맥스에서 모델링한 물체를 불렀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혹시나 방향이 안 맞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윗면만 다 뜯어냈고요. 자, 이 아이들을 면 확인을 하면, 자, 지금은 다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윗면만
이번에는 방향을 자 플립해서 안쪽으로 뒤집어 줬습니다. 자 안쪽으로 뒤집어 주고 다시 방향 확인을 해보면 자 윗면만 지금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나머지 면들은 다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파일을 익스포트를 시켜서 자 맥스에서 한번 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익스포트를 시켰고요. 자 다시 3ds Max에서 아까 그 박스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박스를 불렀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 렌더링을 걸어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면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면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까 면이 뒤집어졌던 윗면이 있었죠? 자, 그 윗면이 안 나오는 자 그런 경우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반드시 다시 다이렉션 방향 설정에서 면을 뒤집어 줘야 된다는 점 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드시 방향을 맞추어 줘야 된다는 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자 4개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4개치는 역시 어날리시스 자 분석 부분에 보시면 우리 지브라 있던 그 아이콘 그 옆에 보면 이제 이 4개치라는 자 그런 명령이 존재하고 자, 이 4개치는 말 그대로 떨어져 있는 엣지를 찾을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처럼 윗면이 뚫려 있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자 윗면이 뚫려 있는 경우 자 여기에서 엣지 어널리시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올엣지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올엣지는 말 그대로 전체의 모서리를 다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체 선이 다 아래쪽 색상처럼 나오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4개치로 체크를 변환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윗면만 이렇게 엣지가 잡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이 떨어져 있는 엣지라는 거죠. 즉 이 도형은 완벽한 솔리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 윗면을 제가 다시 캡이란 명령으로 막아주고 이번에 똑같이 자 4개치로 체크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아무런 선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위에 커맨드 라인을 보시게 되면 no 4개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박스는 완벽한 솔리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항상 이런 4개치로 꼭 확인을 하셔서 완벽한 솔리드 물체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4개치라는 부분이 잡혀지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합쳐주는 자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또는 면을 뭐 새롭게 만들어주는 자 그런 작업도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자 사용을 했던 예제를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마우스인데요. 자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4개치로 체크를 해보니까 자 지금 둘 다 no 4개치라고 나왔죠. 그래서 말 그대로 둘 다 완벽한 솔리드 상태 즉 이렇게 no 4개치로 나온 상태에서 컨버팅을 시켜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치를 체크하는 부분은 여기 어날리시스에 자 show edge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4개치에 체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거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4개치로 바꿔준 다음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아래쪽 엣지 컬러에서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맥스로 컨버팅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4개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치 같은 경우 뚫려있는 면이 생성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조인을 시켜주면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자 이런 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완벽한 솔리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면의 방향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개지 체크를 해서 네 개지로 생성이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 즉, 커맨드 라인에서 no 네 개지라는 메시지가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컨버팅 하실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 제가 컨버팅 작업을 해보겠는데요. 자, 컨버팅 하는 작업 파일에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3DS 그리고 IGS, STL 이 세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3DS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3DS라는 이 확장자는 실제로 Max 파일의 확장자예요. 그래서 원래 Max 3DS Max의 정식 명칭이 3D Studio Max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3D Studio의 약자가 자, 이 3DS고요. 그래서 3DS로 컨버팅을 하실 때는 자, Rhino의 파일 메뉴를 열어서 거기 가운데 보시면 Export Selec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으로 우리가 익스포트를 시켜주는데요. 즉 컨버팅을 시켜주는데요. 자, 여기 확장자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확장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3D 스튜디오 즉 3DS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3DS 파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DS로 변환을 할 때는 자, 위와 같은 이런 폴리곤 메쉬 옵션이라는 창이 새롭게 뜨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모 폴리곤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퓨어 폴리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가 한 가운데 존재하게 되죠. 자, 따라서 이 바를 퓨어 폴리곤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자, 용량은 작아지게 되지만 모델링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모 폴리곤 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용량은 굉장히 커지게 되지만 모델링은 깨끗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클 경우 맥스에서 다시 불러올 때 맥스가 다운이 되는 자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되죠. 자, 따라서 절대 여기에 제일 끝지점까지는 올려주지 마시고요. 보통 끝지점 한 칸 끝 정도까지가 거의 최고값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모 폴리곤으로 갈 건지 또는 퓨어 폴리곤으로 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버팅을 선택을 하셨다면 자, 상단 커맨드 라인에서 반드시 성공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음으로써 반드시 아래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자, File Successfully Written 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즉, meshing...press-esc-to-cancel 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있을 때 라이노 화면을 마우스로 한 두세 번 클릭을 해버리신다면 라이노는 거의 다운이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 도중에는 절대 화면을 클릭하지 마시고요. 성공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꼭 기다리셔야 되고 또한 이렇게 컨버팅 작업을 하실 때는 CPU 점유율이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네이트온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다른 작업을 하시게 되면 속도도 느려지고 또한 라이노가 다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컨버팅 하는 동안은 좀 지겨우시더라도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다는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이제 3DS로 변환을 시키고 Max로 한번 불러서 3DS의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넘어와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는 지워버리고요. 자, 이 마우스를 제가 Max로 한번 컨버팅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를 선택을 하시고 라이노 파일 그 다음 익스포트 셀렉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 자, 확장자는 3DS로 자,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자, 이름을 주시고 자, 마우스라고 이름을 주고 자, 저장을 하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일단 바를 중간에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두시고요. 자, 일단 오케이 하게 되면, 자, 지금은 뭐 용량이 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컨버팅을 했다고 나오게 되죠. 자, 따라서 이렇게 컨버팅에 성공을 했으면 이제 맥스에서 한번 오픈을 시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옵션을 조금 바꾸어 볼게요. 그래서 자, 마우스 다시 1로 자, 제가 다시 저장을 시켰고요. 이번에는 약간 퓨어 폴리곤 쪽으로 좀 내렸습니다. 발을 제가 퓨어 폴리곤 쪽으로 좀 내렸고 오케이 하면 자, 역시 저장이 성공이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역시 제가 마우스라는 이름을 주고요. 자, 이번에는 3이라고 자, 적용을 시키고 자, 이번에는 좀 모 폴리곤 쪽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끝까지 올려주게 되면 용량이 너무 커지므로 맥스가 다운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끝에서 한 칸 앞 정도를 주시는 게 적당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역시 오케이 하게 되면 역시 저장이 끝이 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파일을 제가 맥스에서 불러서 한번 비교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스에서 자, 파일을 하나씩 불러볼게요. 그래서 마우스 1 자, 오케이, 예스 하게 되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불러온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역시 임포트해서 자, 이번에는 역시 임포트를 해서 자, 두 번째 마우스로 불렀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자, 이름이 똑같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케이 하게 되면 자, 두 번째 이렇게 파일이 불러져 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 또 임포트를 해서 자, 가장 용량이 크게 작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3개의 마우스가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가운데 둔 경우 자, 이렇게 오픈이 됐고요. 그 다음 퓨어 폴리곤 쪽으로 내린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이 곳곳에 깨지기도 하고 또한 부드러운 면이 나오지가 않고 완전히 각이 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 폴리곤으로 올려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드러워는 지는 장점은 있지만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을, 즉 세그먼트를 보이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가운데 둔 경우, 그리고 퓨어 폴리곤으로 용량을 줄인 경우, 모 폴리곤으로 용량을 늘린 경우에요. 자, 그래서 세그먼트가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은 커지지만 자, 면은 부드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 자, 이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결과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르게 나와주게 됩니다. 자, 따라서 본인의 컴퓨터가 좀 사양이 좋고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이렇게 모 폴리곤 쪽으로 올려줄수록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기억을 하시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려주시게 되면 용량이 많이 커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익스포트 셀렉트 하실 때 자, 보통 정 가운데가 가장 기본이었죠. 여기에서 한두 칸 정도만 더 올려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3DS로 컨버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 아까 그 폴리곤 바만 잘 조절을 하시면 자,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IGS로 컨버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IGS로 컨버팅 하실 때도 역시 방법은 똑같아요. 자, 파일에서 export select를 선택하신 다음 똑같이 확장자를 자, IGS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파일 이름을 자, 부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또한 IGS로 저장을 하실 때도 역시 자,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이런 IGS 타입 부분에서 우리는 맥스로 변환을 시킬 거기 때문에 3ds max 5.0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5.0 이후에 더 최근 버전의 맥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거지만 아직 라이노에서는 맥스 5 버전밖에 저장이 안 되므로 5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얘도 3DS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커맨드 라인에서 이렇게 File Successfully Written이라는 메시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 넘어가셔야지만 작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IGS로 한번 변환을 시켜볼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이 마우스를 잡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역시나 Export Select. 자, 이번에는 확장자를 제가 IGS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IGS를 선택을 하신 다음 역시 파일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아마 디폴트로 이렇게 IGS 타입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IGS 타입을 눌러서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런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쓰는 거는 3DS Max이기 때문에 여기 3DS Max 5.0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을 하시고 역시 OK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완료됐다는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제가 맥스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DS에서 부른 건 잠깐 놔두고 자, IGS 파일을 열기 한 다음 역시 OK 하는데 자, 아까 3DS 파일은 맥스에서 바로 불러질 거예요. 하지만 IGS 파일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IGS import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아래쪽에 하얀색 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오픈이 될 텐데 용량이 큰 IGS 파일일수록 이렇게 오픈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OK를 해보면 0%에서 금방 올라갔죠? 자, 올라가서 그 다음 이렇게 면이 불러와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탑뷰에서 바라봤을 때 IGS로 부른 파일은 이렇게 3DS로 부른 것보다 어떤가요? 와이어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IGS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용량이 좀 작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뭔가 면이 생성이 됐죠? 즉 면이 좀 깨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렌더링도 한번 걸어보면 렌더링 걸 때는 지금 어때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좀 깨져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모델링 형상에 따라서 다른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신 형상 중에 어떤 건 3DS로가 더 깨끗하게 불러가지고 또 어떤 건 IGS가 더 깨끗하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니까 각각 다 임포트를 시켜서 가장 깨끗하고 용량이 작게 불러지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IGS로도 우리가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STL 파일인데요. 이 STL 파일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파일에서 Export Select를 선택을 하신 다음 확장자를 STL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그 위에 보시면 STP라는 파일도 있어요.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고요. 우리 맥스에서 부를 수 있는 파일은 STL 파일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 STL 파일로 컨버팅을 할 때도 역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STL Mesh Export Option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Tolerance라고 해서 기본적인 라이노의 오차를 입력을 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라이노의 기본 오차는 0.01mm 오차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그냥 0.01mm 그대로 두시고 OK를 눌러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성공적으로 됐다면 다시 STL Export Option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파일 타입이 나오는데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용량이 작은
위에 있는 기본 디폴트 값을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OK를 하게 되면 역시 STL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STL 파일도 다시 한번 라이노에서 저장을 하고 자 맥스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방법은 동일하죠. 자, 파일에서 export select, 자 여기에서 확장자를 자 STL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래서 STL로 저장을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라이노의 공차율이 나오게 되고요. 뭐 0.01 그대로 두시고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메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나오게 되면 역시나 그냥 오케이 하시면 바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맥스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맥스에서 부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자, 이 STL 파일은 오픈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은 사양의 컴퓨터나 또는 너무 큰 용량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 마우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케이 하게 되면 자 아래쪽에서 지금 importing STL 그리고 welding 이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불러와졌죠. 자, 근데 생각보다 지금 마우스는 굉장히 빨리 불러진 편이고요. 보통은 시간이 굉장히 더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자 용량은 가장 커요. 용량은 가장 크지만 자 가장 깨끗하게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역시 렌더링을 걸어서 확인을 해봐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자 이런 식으로 면이 불러와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총 3개의 파일을 불러봤는데요. 자, 먼저 3ds 파일 그리고 IGS 그리고 STL 자 이렇게 3가지 파일을 제가 불러와서 각각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각 파일별에 이런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렌더링을 걸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자 STL은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죠. 자, 그리고 IGS도 깨끗하게 나오는 반면 자 3D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윗부분에 지금 약간 각이 생긴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3DS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빠르고요. 작업하기는 가장 편하다는 자 그런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맥스랑 라이노랑 모델링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 또한 명령어들도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엣지 부분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 자 기억하시고